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리얼 드래곤 네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얼 드래곤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하루여가지고 네. 정말 피곤한데 그래도 금요일이고 네. 어제 장도 강했고 네네.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네.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진짜 장 올라가는 거 보고 집에서 잠이 안 왔어요. 잠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 훌륭합니다. 특히 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뜨거운 장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네. 또 어제 제가 좀 아침에 또 아니 초반에 좀 언급을 하는 바람에 네. 또 이제 마음이 아 불안이 있는 아, 그래도 불안이 있는 있죠. 하루였습니다 어제. 네. 예.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부터 네, 간단하게 시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만에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가 1.02% 상승한 34,707포인트였고요. 네. S&P 500이 1.43% 상승한 4,520.16, 나스닥이 1.93% 상승한 14,191.84로 마감을 했는데 장 시작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고요. 이제 미국 경제 지표, 특히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이제 몇 가지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건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21만 건이어가지고 컨센서스 대비 낮게 나왔고요. 이 수치가 1970년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50년 만에 뭐 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미국은 현재 거의 완전 고용이다시피 할 어찌 보면은 지금 인력 부족인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금리 인상이 우려되지만 경기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러니까 경기가 아직 살아 있고 기업들 실적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믿고서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반등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이제 실업률이 이제 낮게 유지가 되고 기업 실적이 숫자가 계속 잘 나온다면은 뭐 주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금리 상승은 건전하게 봐도 될 것이다 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제 WTI도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12. 1.3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은 미국에서 이제 전략 비축률을 좀 방출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빠졌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WTI 같은 경우도 전 고점이 이제 120불을 터치를 안 하고 밀린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강한 어떤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제일 좋은 그림은 여기서 원유가 조금씩 우하향하는 모습이 사실은 제일 어떤 주가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변동성이 네. 너무 크게 급락하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네. 그 유가에 대해서 120불을 어떤 저항선이다. 그것만 보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거 진짜 넘나 안 넘나.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증시 끝나면 또 저희가 중국 증시 이어갈 건데 네. 오늘 약간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는 그 중국 시장 굉장히 또 깊게 보시는 찔링님께서 응원해주러 오셨거든요. 네, 찔링님이 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은 또 약간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혼납니다. 찔링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숫자에 네, 민감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 오늘 중국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해 지수가 1.17% 하락한 3,212였고요. 심천은 1.43% 하락한 2,113포인트. 항셍 H지수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3.24% 하락해서 7,283.9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의 이제 류어 부총리의 발언이 있으면서 어떤 ADR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가 급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는데 전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서 이거 ADR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이 되고 있지만은 현재 이제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계감리위원회가 원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이제 페이퍼, 그러니까 그 이제 실제 자료를 감사 문서로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국 당국과 회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여지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불투명한 상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찬물을 끼얹은 상황인데 이 부분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미국의 대중국 정책 자체는 계속 강경 일변도입니다. 현재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본적인 뭔가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이 기조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다시 전환되고 이러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네. 거의 다 이제 부총리의 강경 발언 때문에
생각보다 세게 반등이 나왔지만 이 이상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인다. 적어도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 일변도다. 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중국 투자에서 조금 더 신중을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찌닝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 뭐 분명 지금은 호재지만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또 이런 메시지를 좀 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난리가 났어요. 네, 무슨 일입니까 어제? 엔비디아를 너무 이제 자주 언급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9%씩 오르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워낙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이니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5.13% 상승을 했는데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가 9.82% 상승을 했습니다. 9.82%. 결국은 어제 말씀드린 그 인텔하고 파운드리 칩 강화를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인텔도 7%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관련된 업체들 마이크론이 3.38%, AMD도 5.8% 상승을 했고요. 그 미국 의회에서는 이제 반도체 생산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 법안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어떤 공장이라든지 그 시설 투자액의 40%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총 520억 달러에 이르는 이제 기금을 지원을 반도체 분야에 지원을 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그 최파고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실제로 결국은 미국이 기존의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에 집중돼 있던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까지 분야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토에다가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을 이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기존에 이제 수입하고 있는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대만, 곧 한국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이제 반도체 분야라는 게 이제 굉장히 공정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단순히 반도체 생산이라고 해도 거기 안에서도 뭐 칙각, 절삭, 뭐 방막 이런 식으로 전공정, 후공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후방 산업들, 소재라든지 장비에 대한 관련 업체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실제 배후 산업까지 보면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 결국은 미국이 그것까지 다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이제 약간 하드웨어 쪽 생산에서는 미국이 약간 노쇠했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과거에 어떤 디트로이트라고 하면은 약간 노쇠한 자동차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테슬라를 필두로 기존 업체들도 상하지 않습니까? GM이라든지 뭐 포드 같은 자동차 업체들도 다시 화려하게 부활을 하고 있고 이게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 지금의 양극화, 국제 정세에도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 초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G2에서 어떤 G1 독보적인 1위를 가기 위한 미국의 발걸음이 시작됐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반도체 부분은 그 중요한 어떤 단추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좀 많이 좀 관심이 되는데 저기 이거 오해할 만한 원고를 좀 가지고 나오셨어요. 메타 플랫폼스. 제가 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이거 논란 절대 시킨 게 아니에요. 논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 너무 이거 저 시킨 거 아니냐. 오해 받을까 봐. 박 선생님 왜 가지고 나오셨어요? 박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들었는데 기분은 의미가 좀 있는 반등이 나와 가지고 어제 2.86% 상승했는데 벌써 저점 대비해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꽤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박 선생님 수익 구간이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사신 것 같아요. 싸게. 네. 지금 광고 요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 정책에 의해서 실제로 매출 손실을 약 1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년 매출액 대비해서 한 8% 정도 이제 빠진 상황인데요. 네. 지금 현 주가는 이 손실분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추후에 주가가 리레이팅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업체들 예를 들면 뭐 스냅이라든지 핀터레스트 같은 업체들이 자체 솔루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악재를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적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악재로 인해서 한번 주가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한번 매출이 꺾였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꾸준하게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주가는 왜냐하면은 어떤
실적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주가는 더 오버해서 하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 안정적인 매출의 상승이 보여진다면 주가는 의외로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빠르게. 예. 물론 이제 그런 어떤 턴어라운드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턴어라운드를 안 보여준다면 싸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지만은 결국 이런 급락을 하면서 현재 PER 기준으로 한 18배 정도 되는데 네. 예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한 17배였으니까 저점 수준이에요. 아 지금도 이제 지금이 18배 정도는 상당히 예,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싼 제일 네. 싸다시피 하는 밸류에이션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만약에 점진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네. 주가는 의외로 빠른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야, 잘 싸게 잘 네, 사신 것 같아요. 저희 또 리얼 드래곤님이 저의 불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역시 진 드래곤님의 센스. 드래곤. 아, 야, 진짜 알겠습니다. 저 이제 너무 이러면 또 욕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업종 또 한번 준비해 주셨는데 예. 여행 업종 좀 올라갔죠 어제. 어제 네. 여행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같은 업종들이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델타항공도 약 3% 상승을 했고요. 뭐 여행업종은 최근에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싶으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거나 네. 또 중국에서 뭐 이슈가 있거나 이런 빠지는데 전체적으로 여행 항공업종 주가 자체는 여전히 이제 많이 다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이런 글로벌하게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수라든지 감소를 한다던가 체계가 정비가 됐을 때는 뭐 크게 반등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네. 여전히 이제 저가 매수로 관심을 가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요 이슈가 뭐 있을까요? 지금 미국 어떤 네. 국방비 축소를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미국에서는 원래 2000년 이후로 꾸준하게 국방비가 증액되어 왔습니다. 네. 작년도 기준으로 7,500억 달러.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을 천조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천조가 국방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 1년에 쓰는 돈이 천조다. 아, 진짜로? 맞아요. 국방비 천조를 써서 천조국이죠. 아 진짜요? 네. 뭔가 천조 하면은 약간 뭐 하늘의 뜻인 뭐 이런 느낌인데 아니고요. 네. 예, 그 뜻으로 예,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용어인데 실제로 천조 가까이 쓰고 있죠 지금. 네, 완전 몰랐습니다. 28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도 네. 예산안 발표가 있는데 네. 행정부에서는 이미 증액을 요구를 한 상황이에요. 2023년도에 8,130억 달러의 국방비를 요청을 했는데 한 우리 돈으로 예, 950조 정도니까 거의 천조죠. 네.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 거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미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도 이미 국방비 증액을 확정을 했습니다. 독일은 특히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관련해가지고 뭐 로키드 마틴의 이제 F-35 전투기라든지 노스롭 그루만의 이제 B-21. 예전에 제가 B-2 폭격기를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이다. 이 최신의 기가 B-21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이제 새로 출시가 된 한 대 7천억짜리 기체인데 네. 이것도 이제 주문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뭐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만 이런 이제 네, 방산 업체들도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예, 국방비를 계속 이제 늘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도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뭐 단기적으로 이제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 약간의 이제 피로감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방산주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예, 결국은 계속해서 네. 예. 그러니까 들고 가기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맞습니다. 예, 그건 예, 또 어렵죠. 어려워요. 네. 이게 너무 그러니까 뭐 사실 국내에서도 뭐 김정은이 미사를 쏘면 잠깐 반짝했다가 또 확 또 이런 국내 주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 우주랑 또 연결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것 같네요. 마리화나 합법화 네,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요. 그 사실은 예전에 2020년도에도 한번 예, 예, 예 그 뭐 많이 이제 정책을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상원에서 부결이 됐었어요. 공화당 측에서 이제 반대를 네. 하면서 부결했는데 이번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하원에서 합법화 법안을 투표를 이제 예정이 있고요. 그
사실은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대마초죠. 네, 대마초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하게 합법화된 국가가 몇 개 있습니다. 이미 뭐 캐나다를 비롯해서 네, 유럽의 몇 개 국가. 네. 미국도 몇몇 주에서는 주 자체적으로는 이미 합법화를 한 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방 전체 법으로 이제 이거를 합법화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담배보다는 오히려 더 예, 어떤 중독률이 낮다 이렇기 때문에 괜찮다. 뭐 그냥 기호식품으로 삼아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네네. 그래도 향 정신성 상품이 약품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의견도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몇 년 전에 마리아나 관련 주들이 굉장히 반짝한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쪽 관련한 주식들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있긴 하더라도 네. 뭐 여기에 뭐 가치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관심사로 그냥 알아두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저번에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마리아나 관련 주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뭐 자기네들끼리 뭐 합병을 하는지 말는지 뭐 모르겠다. 되게 뭐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네. 해주셨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마리아나 관련 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업체가 매출의 성장이라든지 실익을 이제 추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당연히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데 네. 그런 체계를 갖춘 회사가 아직 없어요. 예, 뭔가 정말 플랜트를 제대로 이제 갖추었다든지 네. 그렇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영세한 수준입니다. 그냥 마리아나를 재배하고 있다 뭐 이런 이름만으로 예전에 막 수십 배씩 뛴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이제 투자를 권해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죠. 아, 그래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나라는 게 그러니까 공공연히 다 해왔는데 불법이라서 다 쉬쉬했던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역사는 네. 되게 길고.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합법화가 되면 그 숨어있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체계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또 뭔가 좀 산업화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약간 어둠의 경지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실제로 담배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네. 그 수익도 어마어마하죠. 뭐 필립 모리스 같은 회사가 네. 대표적인데 뭐 마리아나도 만약에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면은 그런 회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직 좀 지금이라면 엔비디아 엔비디아 낫겠죠. 저도 사실 그 마리아나 얘기가 나오면 한국에서는 이 마리아나라고 하면 좀 터부시 되는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선입견 때문인지 몰라도 투자 대상으로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봐도 밸류에이션 툴로 파악할 수 있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뭐 산업이 개화되고 있는 건 오케이지만 투자 대상으로는 사실 좀 조심스럽긴 좀,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낯설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또 저희 진드래곤님 오늘 이슈 잘 정리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밤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 쉬고 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 보내십시오. 네, 저 1부 브리핑 끝났고요. 어제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시장 강세여갔다가 하루 쉬고 나서 다시 반등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 어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섹터가 확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엔비디아 급등도 심상치 않았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5%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아마도 반도체, 특히나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최근 트렌드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침 반갑게도 2부 주제가 반도체의 최신 트렌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저희 빠르게 네. 광고 보고 와서 2부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